그냥 그런 그 정도 투자 안 하고 네 본캐로 여기서 어? 올 그게 아니라면 꺼져 그냥 그런 말 꺼내지 말고. 에저탱? 에저탱이 저기야? 플랫이야? 어 저탱이 그래 저탱이 고맙다. 어 닉네임이 좀 입에 좀 붙네. 어 그래 철바퀴에 영혼을 갈아 넣어서 내가 2022년에 클린하게 살 수 있었다. 근데 내가 막 그 취미가 막 유흥 다니고 안마방 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 아니야. 어. 그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파이팅. 아 어, 우리 족발대장 100개 너무 고마워. 뭐해 뭐해 큐. 어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원래. 원래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아주 그 솔직히 그것도 한 10년 넘게 그런 유흥을 안 즐기다가 한번 즐긴 게 이렇게 그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그게 된 거지. 어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건 믿어줬으면 좋겠어. 어 뭔 황제 안마방이니 무슨 뭐 별밤이니 뭐니 그거 다 개족 같은 소리고 다 나 음해하려고 하는 소리고. 어 그건 절대 아니고 어 아무튼 뭐 그래요. 그러니까 존나 자주 다니고 뭐 그랬으면 내가 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데 현실을 부정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안 갔다 그런 거지. 저탱이 모아서 뭐해 뭐해 끔 해줘. 뭐해 뭐해 끔 고마워. 어. 맞아 음주운전 걸려. 아 그래 알았어. 어. 오늘 뭐 유튜브 영상 올라갔나? 내일 낮에 방송 켤까 생각 중이야. 칼리스토 프로토콜 존나 재밌을 것 같아. 내가 데드스페이스를 너무 좋아했거든? 근데 게임이 존나 워낙에나 고퀄로 뽑힌 것 같더라고. 어 그 시청자 수 뭐 몇인 얼마나 보건 킬 수 있으면 좀 켜서 좀 해보고 싶긴 해. 나랑 딱 맞는 그런 그 호러 게임이거든. 닉 변할뇨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어 플래시 닉 바꿨구나. 플래시 좋다. 어 좋아 좋아 그래. 닉네임들을 조금 팬닉을 달아주면 좋아. 진성 꽃박이 너도 팬닉 달아라. 아 어, 진코로. 두 글자가 제일 좋아. 아침에 켜갖고 청자신 아까 그게 아니라 내 말은 이게 게임이 나오려면 16시간 걸린대. 지금으로부터 16시간이면은 낮 4시 아니야. 아니냐? 잠깐만. 16 어 맞네. 저 4시에 게임이 이제 저 오픈이래잖아. 어. 어? 그래서 아니면 공지 쓰고 뭐 저기 하면 되지. 내가 좋아서 하는 방송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바이크 라이딩 방송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제 어쨌건 추워져 갖고 이제 바이크 못 타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온다고 한 사람들 있으면 이제 딱 오면은 그때 저기 하면 되지. 어 퀵뷰라도 좀 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주영이 지금 화장하고 있으니까 화장 다 하면은 옆에 앉아갖고 얘기 좀 하다가 뭐 시켜 먹을지 메뉴 정해갖고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지맨이랑 합방 안 해. 지코형이랑 뭐 합방할 게 뭐 있어. 주영이랑 너는 뭐 내가 지코형이랑 방송했으면 좋겠어? 어. 근데 BJ들이 다 자기 그 동지가 있잖아. 어 자기 다 동지가 있고 그런 거잖아. 내가 너무 늦게 켜서 시청자 좀 안 차고 있는데 어, 이따가 어, 방송하다 보면 알아서 들어오는 거니까 시청자야. 어. 씨발 이런 마인드로 해야지. 아까 막 대기화면에서 막 500달이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갖다가 힘 빠져갖고 처음에 오프닝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무튼 간에 좀 월드컵 끝나고 끝날 때까지 일단은 계속 4시를 다지고 이제 키는 시간에 키고 뭐 갑작스러운 이제 그런 약간 변수 같은 휴방은 조금 자제해야지. 예.
오빠 오늘 방송 존나 재밌었어요. 목 관리 잘하세요. 아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사운드 세팅이 안 좋아가지고 마이크로 할걸 그랬어. 마이크가 아니라서 그 소리가 다 깨지더만. 타던 탑방을 타던 콩 뒤지더라. 형 욕 먹는 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었어. 그래. 그러니까 나는 사실 좀 약간 나한테 PTSD라서 좀 진지한 얘기야. 내 PTSD라서 우리 카페 외에는 솔직히 안 봐 진짜. 너무 위축돼가지고 뭘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그래가지고 나 진짜 신께 맹세코 진짜 안 보고 있거든. 근데 뭐 카페에다가도 그런 글이 올라오더라고. 근데 솔직히 되도록이면 외부적인 그런 소식은 칭찬도 걸러줬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그런 걸 있다는 걸 얘기하면은 내가 시선을 여기로 두고 있는데 자꾸 여기서 소리가 들으면 일로 보잖아. 그 일로 보면 나 또 스트레스 안 받을 것도 받게 된다고. 이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런 소식을 우리 진짜 찐팬들은 좀 그런 그 소식을 나한테 안 전했으면 좋겠어. 난 진짜 좀 민망하겠지만 참 미안하지만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타 뭐 커뮤니티 뭐 인방게리 됐건 팬코가 됐건 나한테는 좀 약간 그거거든. 얘기하지 마. 그냥 여러분들이 따로 보고 그냥 뭔가 흐뭇할 거면 흐뭇하고 인상 찌푸릴 거면 인상 찌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저기 하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거 하지 마. 나 외부적인 소식을 1도 듣고 싶지 않아. 칭찬이라고 할지라도. 방송 잘하니까 쓰지 말라고 알았어. 맞아. 우리 방송 그냥 딱 오늘 정말 많이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스펀지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칼리스토 프로토스 나오면 계속 달리는 거야? 칼리스토 프로토콜 일단 내가 알파한테 게임을 사라 그랬어. 그리고 내가 최근에 했던 그 3종 세트 게임은 내가 전부 다 환불받았어. 여기교, 그리고 뭐 존보이드, 그리고 저 뭐냐 그 로그라이크 뭐 저번에 했던 거 있잖아. 그 세 개는 내가 다 환불받았어. 유튜브에 올려놓고 왜 환불받냐는데 홍보해줬잖아. 홍보해줬잖아. 트위치는 이런 거 갖다가 존나 까인다며. 지 유튜브에 올려놓고 수익 빨아놓고 환불 때린다고. 근데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올리지도 마. 올리고 안 올리고 내 마음인데. 좀 어렵더라고. 맞아. 그 진득하게 그래도 한 게임이 가도부어는 진득하게 끝까지 갔지. 그러니까 확실히 트리플 A급. 누가 봐도 이건 존나 명작이다. 10 명작이다 하는 그런 게임이 있으면은 나는 무조건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 조금 게임도 약간 편식했었단 말이야. 가도부어는 워낙 정평이 나 있었고 또 고티 밀렸나? 고티를 받았나? 아마 슈퍼마리오 오디세이한테 좆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게임들이 대박 게임들이 많았는데 아마 고티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간에 평론가들 그리고 게이머들 사이에서 굉장히 좀 평이 좋은 그런 게임들 있으면은 진득하게 좀 하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마리오 재미없더라. 너무 유치하더라. 아무튼 그래서 내가 일단은 갓 오브 워는 일단 엔딩을 봤고 이제 혼자서 한 거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좀 괜찮은 소식이 또 있더라고. 위쳐3라고 개씹 명작이래. 근데 그게 이제 한글화는 돼 있긴 한데 이번에 위쳐3를 조금 갈아 엎어갖고 약간 차세대 위쳐3 그래서 조금 더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좋게 다듬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리 나와있던 게임인데 이게 리마스터급은 아니고 다만 한국어 음성 완역된 버전이 위쳐3가 이제 12월 며칠 날 나온대. 그래서 이게
한번 해봐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일단 워낙에나 게임이 방대하고 백몇 시간짜리 게임이래잖아. DLC까지 하면 200시간 때리는 게임이래. 그래서 아 조금 너무 헤비하기도 하고 그냥 혼자 즐길만한 게임이랑 방송에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즐길만한 게임이랑은 조금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뭔 말인지 알지? 일단은 칼리스토 프로토콜은 워낙에나 저 좀 그래픽도 좆되고 또 호러 게임이고 약간 바이오하자드 내가 예전에 했었잖아.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위쳐는 조금 공부하고 나서 게임을 해야 된대. 내가 워낙에나 이제 비디오 게임을 좋아하니까. 어? 누구야? 엄마. 우리 엄마? 내 엄마. 아 랄프? 아 씨. 어 말해.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 아 내가 무음으로 돼 있구나. 어 말해. 어? 왜요? 뭐라고? 이거 그 코드를 사도 이 그래픽카드 RX 시리즈 6600 이상 사면은 주는 거거든요 코드가. 어. 그래서 그 그래픽카드를 소유한 사람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아니야 그 등록도 대리로 해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대리로 해야 되니까 형 계정을 줘야 넘겨줘야 되니까. 어 맞아. 예 그래도 상관이 없나 이 말이죠. 어이 상관없지. 그거 갖다 누가 그거 갖다 뭐 5만원 먹으려고 3만원 내지 5만원짜리인데 그거 누가 먹으려고 내 계정 세배갖고 그 지랄 하겠나. 안 하지. 스팀 카드랑 이런 거를 다 풀어줘야 되니까. 괜찮아. 그 사람이랑 저기 해가지고 그 스팀카드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제 바로 알려주면 되잖아. 네. 그리고 아니, 내가 그 게임을 산 사람이 노래하는 코트라는 걸 밝히면은 사기칠 일 없을 거야. 밝혀도 돼요? 밝혀도 상관없지. 네, 바로 안 밝힐게요. 어 그래. 이거 데드 아일랜드랑 같이 주는 거네요. 와 데드 아일랜드 2도 줘? 네 그거랑 같이 해서 주는 거예요. 좆되네. 그럼 게임 두 개를 주는 건데 그럼 얼마야? 5만원이네요. 지금 시세가 5만원이에요. 와 그러면 칼리스토 프로토콜만 78,000원짜리에다가 데드 아일랜드2가 나오면 그거 또 신작인데 가격 꽤나 나올 텐데. 야 이거 완전 거의 뭐 12만원 정도 꽁으로 먹는 거네. 12만원이니까 7만원 더 싸게 사는 거네 게임을. 네 일단은 이거 파는 지금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어어어 일단 계속 알아봐. 네 눈팅을 좀 하고 있을게요. 어 계속 알아봐. 예. 어 건조기 좋아. 살 수 있으면 살아. 다른 얘기 자제하고. 아 지금 건조기 소리 듣고 지금 건조기 얘기한 거야? 어 그거 참 발전성 없는 그 백색 가전 얘기하네 씨발놈들이. 어 좀 그럼 곤약 채팅 좀 그만 좀 해라. 백종 아저씨도 질려가지고 임방 안 하잖아. 응? 우리 애기 이름 좀 불러주세요. 어? 김치는 어디께 맛있어요? 어? 그냥 쓸데없는 그런 좀 그 넋두리. 어. 일상의 어떤 그런 넋두리를 하지 맙시다. 예. 미안한데 좀 그만 좀 합시다. 예.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토크온을 하세요. 가가지고 오만 쌍욕 다 듣고 나서 아. 나만 하고 싶어 하는 소통이구나. 예, 그리고 이 꼭 담으시면 돼요. 맞아. 단톡방에서나 그냥 쓰잘데기 없는 일상생활 얘기하듯이 그런 채팅을 하고 있네. 한번 저 주영아 앉아. 어, 잠깐만. 불만 끄고 가. 뭐 먹을까? 오빠가 오늘 고생했으니까. 야, 방송 봤어? 안 봤어. 왜 안 봤어? 나 뭐 유튜브 좀 할 거 있어가지고 했더니 금방 끝났네? 나는 엄청 오래 할 줄 알았더니. 어 앉아. 응. 주영이가 확실히 이쁘다. 응? 오늘 내가 파릇파릇한 여비제이 5명 정도 얼굴을 다 보고 왔거든? 아 진짜 어린 친구들이었어? 아니야 27, 28, 29? 약간 이런 나이였는데 어리다고 하긴 좀 그렇지. 근데 아무튼 26까지도 봤는데 네가 제일 이쁘네. 집에 와서 주영이 얼굴 보니까 뭔가
역체감 느껴지네. 어, 맨날 같이 있으면은 몰라 이쁜지 어쩐지도 내 여자친구가. 아 주영이 제일 훨씬 이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실물로 보면은. 감사합니다. 난 거짓말 안 치잖아 여러분들. 자 우리 뭐 먹을까? 좀 매콤한 거 어때? 오빠 괜찮아? 매콤한 거? 오빠 부드러운 거 먹고 싶지 근데. 나? 요즘 속이 좀 그래서. 아 나 매콤한 거 좋지. 매콤한 거 볶음류나 이런 거 괜찮다고 생각해. 아니 아까 낙지볶음 얘기 나왔는데 딱 뭔가 땡기긴 하더라고. 나는 집에다가 자익을 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삼겹살 같이 구워 먹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좋은 거 같은데. 이사 가면 바로. 이사하면? 그래 그래 좋다. 지금은 짐은 좀 안 늘려. 주영이 어제부터 목소리가 그 뭐 코가 막혀갖고 코 감기 걸렸나봐. 그래서 약간 매운 거 먹고 싶어. 아 그리고 내가 오늘 오전에 우리 누나랑 잠깐 좀 얘기 좀 해야 돼. 아프리카 연구인 중 역대급인데 리리온. 그래서 누나도 만나야 돼가지고 아무튼 밤을 새야 돼. 곱돌이탕 밤을 오랜만에. 밤을 아 곱돌이탕은 너무 좀 느글하지. 느글느글거리고 난 곱돌이탕은 난 솔직히 안 맞다고 생각해. 그 음식 궁합이 곱창은 그냥 난 그냥 딱 그 구워 먹는 그런 곱창이 제일 맞는 것 같고 딱 그게 제일 맞는 거 같아. 곱창은 아니 곱돌이탕은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그래 곱돌이탕 먹을 바에 그냥 닭볶음탕 먹어. 그럼 뭐, 그럼 맞아 맞아. 맞아. 이사 갈 동네는 아니 저기 여기 바로 밑에 가정동에 SK 리더스 뷰에 거기 이제 2월 달에 들어갈 거야 우리가. 거 지금 집을 내가 샀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신혼 시작하고 한 2년 정도 쓱 살다가 집값이 조금 괜찮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뭐 딴 데로 이동을 하거나 할 텐데 웬만하면 저기서 조금 오래 있다가 우리는 그치. 최종 목적이 뭐냐면은 내가 바이크 타는 거 좋아하고 주영이도 바이크 타는 거를 좋아해. 그래서 이제 주영이 일단 2종 소형 면허를 땄으니까 이제 시즌 온 1월달 말쯤에 되면 이제 주영이 바이크를 살 거야. 주영이 바이크 사면은 같이 이렇게 좀 돌아다니고 전국을 같이 둘이서 바이크 타고 돌아다닐 거야.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장대한 이제 그런 좀 그 최종 목표가 있다면 충북 쪽에 살고 싶어. 충북. 시골. 시골이 아니라 아니 우리 저기 그때 충주 갔었을 때 그 존나 널찍한 도로 차 하나도 없었고 약간 너무 여유 있는 듯한 그런 거기가 느낌. 충주 쪽에 신도시던데요? 호수 끼고 있고 산 있고 옆에 촥 그런 진짜 사람 많이 안 사는 그런 충청북도 이름이 뭐지? 그쪽 살고 싶어. 물 맑고 도로 잘 돼 있고 바이크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왜냐면은 대한민국 딱 중심부쯤에 있거든. 그 오른쪽으로 하면 단양이고 이렇게 2시 방향으로 가면은 신영수동 저기 같은데? 2시 방향으로 가면은 강원도가 나오고 위로 쭉 쏘면은 이제 연천이 나오고 더 위로 이렇게 쏘면은 서울 나오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 대한민국의 딱 중심에 있어. 가운데 조금 더 가면 대전 있고 근데 대전은 이렇게 존노잼 도시고 문경도 조금 가까운 편이야. 맞아. 나중에 거기서 살라고. 진짜 한산하긴 하다. 바이크 타고 다니기 너무 좋아. 길도 너무 좋고 진짜 그림 같아. 나도 빨리 바이크 타고 싶다. 맞아. 그래서 사람 많이 없는 그런 데로 떠나려고 우리는. 바이크 1월 말에 사야지. 지금 혼다에서 헌터 커브라고. 아니 바이크 얘기 그만하자. 나중에. 바이크 얘기 하지 마. 하지 말고. 형님 누님 추사 먹자. 안녕하세요. 인싸라 안 외롭다고? 아니야. 아 바이크 얘기 그만해. 여러분들 바이크 얘기 뭐 해봤자 그들만의 리그야. 오늘 근데 뭔가 방송 이제. 잘했어 내가. 아 진짜? 내가 가가지고 예전에 비글즈하고 그럴 땐 내가 말을 존나 많이 했거든. 많이 나댔어. 왜냐면 리드를 했어? 솔직히 비글즈 할 땐 내가 좀 많이 나대고 내가 많이 리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욕을 많이 먹고 저기 오히려 약간 그랬구나. 오히려 나댄다는 얘기 듣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쓱 빠져 있다가 예전만큼의 그런 오디오 강박이 없어서 그런지 조금 편안하게 다들 본 것 같아. 전반적으로 뭐
실수한 부분도 없었고 그냥 가서 그냥 단지 실수였다면 오늘 머리를 족같이 해놓고 갔다는 거? 지금 괜찮은데? 집에선 세팅 잘했는데 그 족구네 스튜디오에서는 머리 병신같이 나오더라고. 아 조명 때문에 그런가? 거기 허옇잖아. 거기 정말. 너무 조명이 개쎄갖고 개더워. 거기 막 공기도 답답하고. 확실히 방송하기 우리 집 존나 좋은 것 같긴 해. 쾌적하지. 거실에다 놔두면은 공기 흐름도 좋잖아. 골방에서 하는 것보다. 미연아 호수 형님 아까 엄정 스케일 하는 거 봤냐? 아니 그거를 아까 카페에 올라온 거 봤어. 그 가수 누구 나오는지 얘기했나요? 코트 F가꿈님 3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어차피 그냥 저 일요일 날 또 갈 거야. 가는데 이제 일요일 날 박완규 씨가 나와. 아 진짜? 박완규 씨가 어차피 방송에서 얘기한다 그랬어. 조코가 저 공지 올릴 때 우리끼리 뭐 저 얘기해서 한 거. 박완규 씨가 나왔는데 박완규 씨 그 노래 중에 이제 사실은 롤리나잇 천년의 사랑 있는데 롤리나잇을 여자가 다섯 명이서 나눠서 파트 해갖고 부르기 존나 빡세지 않아? 그게 또 같이 화음까지 넣으려면은 합숙은 개바고 만나서 그래도 한 네다섯 시간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근데 필요한데 내가 봤을 때 감성유진님이 있으니까 감성유진님이 리드해서 어째 메인보컬이라며? 유진이가 그게 되나? 유진이가 저 친해졌나 보다? 유진이? 유진이? 꺼져 장난이야. 아무튼 감성유진님이 그래도 거기서 제일 그거 아니야? 아니 근데 내가 봤을 때 유진이가 저 그게 되나 그 저 화음 넣고 이렇게 하는 게 김토토 걔는 원투투야. 원투투 걔는 그냥 하잖아. 걔는 워낙에 그런 쪽으로 그래서 그냥 그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오빠가 화음을 못 넣잖아. 내가 화음을 몰라. 내가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잖아. 뭔 소리야. 있어? 그래. 니보다 잘해. 아 그래? 보컬 트레이닝 해본 적 없지 않아? 아 해본 적 있어. 아 진짜? 그럼 내가 지금 보낸 애들이 저기 백제예대 보내고 명지 보내고 명지랑 백제 한 명씩 보냈어. 아 진짜? 그럼 세 달간 가르치고 걔네는 같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보여줘? 아니 안 보고 싶어. 일단은 근데 내가 봤을 때 감성유진님 화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왜냐면 어쨌든 오빠가 파트를 짜주고 이런 것도 그렇고 화음도 그렇고 오빠는 그 부분에서 여성 보컬이다 보니까 어렵잖아. 그래서 감성유진님이 좀 리드해서 좀 짜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아니 근데 유진이 그 걔가 그게 되는지 모르지. 음정 이렇게 저 화음 넣는 스케일 어차피 오빠도 안 되는데 그걸 그러니까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봤을 때 그거 한다 그래도 솔직히 디코로 설명은 가능하냐고. 절대 안 되지. 맞잖아. 어느 한 공간에 모여갖고 피아노 하나 두고 거기서 딱 반주하면서 같이 쓱 맞춰보는 그런 그게 있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 우리가. 그렇잖아. 어떤 애는 파주 살고 어떤 애는 진짜? 머니까. 그리고 다들 방송 개인 방송 하는 애들이고 한데 그치. 거기서 따로 모여갖고 뭔가 이런 걸 또 하기가 애매하다고. 그러면 내가 파트랑 화음 좀 짜줄까? 파트사곡동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했음 제자 중에 제왁을 부른 내 백제예대 보냈고. 아 진짜 있었어? 알았어 믿을게. 좀 그래서 뭐 파트랑 내가 짜가지고 화음이랑 나눠줄까? 내가 예전에 가르쳤던 애가 돼. 맞아 제왁을 부른 애 걔. 아니 톤 들어보면 되는데. 아 있어봐. 내가 그것도 들려줘야 될 것 같아. 제압을 코트 나 제자 나 BJ분들 트레이닝 많이 해가지고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줄게. 코트 제자 이거 보이지? 이 파일 걔 레슨 해가지고 백제예대 보냈던 애거든? 나 예전에 레슨 했었어요. 보컬 트레이너로 원래 방송하기 전에 그걸로 활동을 좀 했었어. 부른 거 들어봐봐. 완전 완성형 보컬이거든? 사랑기다나봐 제자가 제왁을 부르고 스승이 제왁을 달콤한 턱이 대아파 자발이 너에 대한 남이연들이 가녀린 내 사랑을 외쳐갔어 내게서 널 빼서 간 거야 이젠 보낼게 놀러 와줄게 내가 없는 게 더 행복한 말 하며 못만이 사랑도
못해 이런 너 내 혼자 너무 지워갈게 우와우와 아랍 사람이야? 어때? 아랍 사람 같아 대 부끄러운 엄마와 인도 사람 같아 싸우니까 이렇게 하는 예 그것만 아 행복한 말하면 모는 내 사랑도 어 괜찮지? 얘 백제 얘 백제에 대해 수석으로 들어갔어 백제에 대해서 수석 모으는 거 아니야? 수석으로 들어갔고 와 소리 얇게 빼다가 흉성으로 체인지하면서 감정 폭발시키는 거 봐 디귿디귿 성구 전환이 미쳤지 얘는 어, 롤리나잇을 내가 가르쳤던 중 가장 제가 최고의 아웃풋이야 지금 죽었어 아니 왜 사람을 죽였어? 죽었어 노래하다 저 혹시 오빠야? 노래하다 죽었어 오빠구나 네. 오빠 변성 여기선이야? 자 넘어가 야 이 개새끼야 나 아니야 나 옛날 목소리 몰라? 나 옛날 목소리 비슷한 거 같은데? 아니야 나는 완전 다르지 나는 내가 불렀던 건 싹 다 있기 때문에 어 자기애가 강해 다 가지고 있지 어 나는 옛날에 딱 이거였지 왜 본인 영상 제목이 소름주의야? 아 이거? 소름이 돋으니까 볼 때마다 연습생 데뷔하려고 했던 시절 딱 이 시절 This is for you 이때 내 휴성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 미쳤지? 어 잘하긴 하네 가슴을 되게 만지네 본인 가슴을 아니 롤리나이 여자 파트로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이따 그분들 노래 한번 들어보고 파트랑 화음이랑 짜서 주면 할 수 있어 어우 좋다 너무 좋은데? 가만 있어봐 그럼 그래 딱 짜가지고 MR 틀고 애들 한번 불러갖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왜 잘생겼는데 얼굴이 변 색깔이죠? 변 색깔? 주영이가 좀 도와주고 애들 오면 어 괜찮겠다 어 파트 짜고 해가지고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우리 뭐 먹을지 좀 봅시다 뭐 먹을까 얘 아니 뭐 합숙이야 합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너무 그러면 주영이도 두 시간이면 땡이지 두 시간이면 돼 어 그러면 주영이도 같이 방송 출연하면 안 돼? 출현이 아니라 출연이야 전마도 은근히 왔겠죠 웃기려고 전마도 은근히 멍청해 출현 출연 모르는 애들 참 무식해 예. 출연이라 그래 출연 출현은 괴수가 출연했다 어 그거야 가만히 있자 빨리 올 수 있는 걸로 닭꼬치? 근데 나 갑자기 생각나는데 왜 롤리나잇을 해? 박완규 아저씨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천년의 사랑을 하면 이미 화음도 개쉽 너무 쉽고 더 멋있게 할 수 있는데 보컬들이 좀 그런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뭐라고? 얹어봐 화음을 화음을 얹어보라 왜 이렇게 예민해? 알았어 화음을 얹어봐 조심해 나를 위해서 아니 오빠 그렇게 높게 오빠 그렇게 잡으면 어떡해 좀 정상적으로 해봐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그동안에 넌 얼마나 힘이 들었니 천년이 가도 못하는데? 미안한데 그 키로 못 맞추겠어 3도를 올리면 돼 그거 쉬워 그러니까 할 수 있어 아 그래? 어 근데 천년의 사랑을 여자 5명에서 파트 쪼개서 네, 부르기에는 힘드네요. 어 롤리나잇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가? 이런 시간에도 그리워 댐핑이 좋아 다들? 나나나나 이 순간 나나 롤리나잇 떠나던 그 모습에 남았다 그냥
그냥 화음 넣지 말고 그러면은 그 파트만 짜서 성접 상단식으로 어 각자 연습해오라고 해. 어차피 시간도 없는데 그래 그래 일 버리지 마. 미안하지만 뭐 나한테 떨어진 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는 없잖아. 맞아 맞아 일 벌릴 생각을 하지 마. 어 그게 맞아. 맞네 맞네. 어우 뭉튀기 한우 육사심이 특대. 그래 그래 그냥 노래 했었던 코트가 맞지. 그것도 그러면 파트 내가 나눠줘도 되거든? 비밀이 더 화음도 그렇고 좋을 것 같긴 하다. 차돌 오드레기가 뭐야? 오드레기? 소의 힘줄. 오드레기는 소 한 마리당 200에서 600g밖에 나오지 않는 특수 부위로 씹을 때 오드득 오드득 소리 난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차돌 오드레기. 그거 그 분들한테 알아서 서로 나누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정해주는 것보다 그 서로 하고 싶은 부분 조금 서로 의견 나누면서 그분들끼리 뭐 단톡을 만들겠지. 소 등골이랑 차돌 오드레기랑 한우 육전 그리고 뭉튀기. 뭉튀기는 가성 기반 보컬이에요? 그러면 론리나 안 어울릴 것 같아. 와 112,500원이네. 와 씨발 너무 비싸다. 다른 거 먹어. 아 한 끼 얼마를 태우냐. 다른 거 먹자. 육전을 빼라고? 육전 빼면 86,000원이네? 소등골, 차돌, 오드레기, 한우, 육사시미, 뭉튀기 거기다 소고기 묵국 5,000원 같이 더해서 괜찮지 않아? 어서 오시고요. 메뉴를 좀 빼면 돼지 개뚱땡이야. 이거 그냥 오늘 큰 밥 먹고 소 한 마리 죽여버리자. 상남자가 육전을 빻고 싶어. 아니 들어봐. 우리 먹방 할 건데 소 등골 이거 한정 판매야. 그 차돌 오드레기 그리고 한우 육사시미 그렇게 해서 104,500원 어치 시켜서 저기 먹을게. 어서 오십시오 형님들. 반갑습니다. 괜찮지 않아? 육전도 시켰어? 육전 안 시키지. 좀 먹고 싶은데. 그러면은 네가 3만 원만 내라. 알았어. 3만 원 붙여줘 지금. 그게 맞지 여러분들? 코트 형 오늘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 한 마리 죽이버리려고요. 예, 이거 지금 소 등골, 한우 오드레기, 한우 뭉튀기까지 해가지고 존나 맛있는 거 이거 13만원어치 시켜서 먹어버릴게요. 보냈어. 받아. 아 진짜 보냈네? 오케이 3만원 보태준 거야. 고마워. 내가 10만원 이상 한 끼에 쓰기가 좀 애매하더라고. 그래가지고 3만원만 좀 달라 그랬어요. 예, 엠빵으로 해야지. 아 왜냐면 봐봐 여러분, 혹시 보쌈비,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거 봐봐. 보쌈비 25,000원 줄 수 있어? 어제 5만원이었거든? 혹시 뿜빠이 해줄 수 있을까? 보쌈 네가 시켰은 거야? 응. 아 그래? 갑자기 2,000명이 는다고. 25,000원 줄 수 있을까? 그만해. 내가 사준 게 훨씬 많잖아. 응 맞아. 그래. 잠깐만 여기 그 저 리뷰 이벤트 같은 거 하나? 뭉튀기. 아이 존나 비싸네 진짜. 개같이 비싸네. 솔직히 여기 배민원으로 굳이 안 시켜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이게 배달하시는 분들이 묶어 다녀. 그게 존나 문제야. 뭔지 알지? 그래서 쿠팡이츠를 해야 돼. 쿠팡이츠인데 존나 싸가지 없는 새끼하고 나 싸울 뻔했어. 존나 늦어가지고 뭐 차로 배달하나 봐. 너무 그냥 교육도 안 돼 있는 그냥 그런 사람 아무나 그냥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우 너무 늦으신 거 아니에요? 예 주세요. 가지고 아씨 싸가지 존나 없네. 그 들었나 봐. 뭐 씨발 이러더라고. 엘베 앞에서 문 쾅 닫아버렸지. 덩치가 너무 크더라고. 씨발 새끼가. 아 진짜 이거 그럼 13만원어치 시킬게요.
여기 리뷰 선생님들 팬가입 한번 괜찮겠습니까? 여기 리뷰 이벤트가 없는데 그래도 가게 사장님께 찜했어요 리뷰 남기겠습니다 써줘야 돼. 그러면은 아 우리는 리뷰 뭐 이런 거 없는데 그래 뭐 하나 뭐 남은 거 있나 해가지고 뭐 고기 한 점이라도 더 주겠지. 꿀팁입니다. 예. 팬가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들. 시켰어요. 자 시켰습니다. 야 유진이가 너보다 한 살 더 많더라잉. 유진이가 31살이더라고. 의외로 나이가 저 하더라고. 그러면은 노래를 파트를 나눠갖고 그렇게 저기 해야겠다. 그분들께 알아서 하라고 해. 왜 그런 걸 다. 아니 그럼 내 역할은 뭔데? 오빠가 뭐 할 수 있는데? 파트 나눌 수 있어? 아니 그럼 내가 뭐 거기 뭐 이사장이야 뭐야. 애들을 지도하라고 나를 쓴 거야. 아 파트 그럼 내가 나눠서 줄게. 나 너 얘가 내 방송 얘가 오늘 방송 안 봤어. 안 여기 봤어. 트레이너 훈이라니까. 알았어. 그럼 내가 나눠서 주면 되지. 형님 다이어트 하다가 탈모하셨습니까? 오빠가 바지 트레이너고 내가 찐 트레이너인 거다. 아까 내가 하면 되지. 그 오늘 노래 들어보니까 그 글마가 잠깐만 전화 왔다. 네 민족입니다. 지금 걸려온 번호로. 바지 트레이너고 내가 진짜로 해줘야겠네. 예 여보세요? 네네네. 등골이 품절됐어요? 아 이거 에반데. 아. 그러면은 뭐 다른 걸로라도 조금 더 양을 저 해가지고 만원어치 더 해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 예예 예, 알아서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등골 존나 먹고 싶었는데. 미아도 하나. 아니 근데 소 등골이 뭐야, 여러분들? 하얀 거 있어. 난 어렸을 때 소 등골 많이 먹었어. 맞아. 주영이가 또 저기였잖아. 그 저기 정육점 딸내미였잖아. 그리고 지금 우리 친가 쪽은 다 마장동에 계시기 때문에 헤, 존나 맛있겠다, 등골. 까불면 발골은 쉽지. 오, 존나 맛있겠네. 엄청 고소해. 이거 생으로 먹는 거야? 응, 해서 참기름장에 에이, 찍어. 아, 존나 먹고 싶다. 약간 아기 간 같을 것 같아. 아기 간처럼 냄새가 나진 않아. 아, 진짜? 와, 엄청 녹진 할 것 같다.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아. 딱 보면 알 것 같아. 아,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런 개새끼. 아하, 이거 아쉽네. 아무튼 내가 트레이너였으면 롤리나이스를 하라고 안 해. 무의미해. 쿠크다슬이라는 친구가 아이고 우리 고린도 1300개 오랜만이야. 뭐해 뭐해 뀨. 밥값 고마워. 이걸로 먹으면 오늘 재밌어서 키키해. 대박. 아, 한번 돌려줘. 저 쿠크다슬이라는 친구가 좀 저음 역대니까 아니 근데 여자 다섯 명이서 하려면은 구성이 있으려면은 롤리나잇이 맞아. 아 근데 내가 상상하는 유선이님의 목소리로는 다른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네. 근데 이세돌들이 존나 웃겼다고. 사나이를 올리는 농심신라면 이렇게 부르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 아 진짜? 글마 이름이 아리엘. 저 아리엘이지? 아리엘. 어 맞아 맞아. 그러면 이따가 제가 그 다섯 분이라 했잖아. 다섯 분 듣고 파트 나눠서 좀 전달 드리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일요일 날 적이니까 얼마 안 남았네. 그럼. 아 근데 철구가 이게 좀 되게 생각보다 진심이더라고. 근데 얼마 안 남아서 있어서. 본인들끼리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오빠가 하고 해주고 싶은 거잖아. 아니. 좀 역할을. 아니 그게 아니라 트레이너. 역할을 하라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 대학이 보통 미안하지만 트레이너지만 파트를 짜주는 거는 본인들이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이야. 왜냐면 목소리에 대한 이해가 힘드니까. 아 그래. 아니 실조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일요일이니까 오빠가 책임지기엔 너무 많아요 뭐가.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트레이닝을 해주되 파트 짜는 걸 말하는 거야 나는. 주영이가 그러면은 파트를 좀 짜가지고 저기를 해줘. 어차피 뭐 단톡방에다 해가지고 미션곡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박한규 아저씨가 딱 왔는데 거기서 노래 막 이상하게 부르고 그러면 안 되거든. 왜냐면은
박한규 선생님 앞에서는 천년의 사랑은 내가 불러야 돼. 어? 왜? 나를 위해서 눈물도 참아야 했던. 어차피 공지로 나올 거야, 여러분들. 예. 박한규 선생님 나온다고 하더라고.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망고생도 했을 텐데 서로 위민이. 아, 스포 아니라 스포 아니라 방송에서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어. 예. 애초에. 어. 그 난 계속 저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그냥 풀더라고. 어. 그렇게 해야 이제 아. 저게 되니까. 예. 근데 이게 뭐 누가 나온다 뭐 해가지고 아니 애초에 그냥 얘기가 돼 있던 부분이야 그거는. 어 아까도 내가 그래서 아 공개하시나요? 이렇게 어 방송에서 공개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상관없어. 어.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좀 저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롤리나잇을 하는 게 가장 좀 구성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뭐 담대하게 어떤 뭐 진짜 뭐 대의를 위해서 뭐 진짜 예? 뭐 대비시키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뭐 보라적으로 예, 즐겁게 이렇게 잘 좀 소통도 하고 서로 이제 좀 티키타카도 하면서 뭔가 그런 느낌으로 가야지. 박한규에게도 뜻깊은 곡인데. 박한규 비밀이 비밀이 누구 그 뭐 뭔 노래? 박한규 비밀 한번 들어볼까? 박한규 비밀. 근데 어쨌든 노래, 아니 안 들을래. 노래 선곡을 그분들이 하신 거지? 애초에 어? 노래 선곡을 지금 출연 그 다섯 분이 하신 거지 이미 각자 아예 오케이 된 거지. 롤리나잇으로. 아니 그러니까 멤버들의 없지. 생각은 멤버들은 어. 일단 지금 자아가 나오면 안 돼. 뭔 말인지 알지? 어. 기획사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멤버들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렇게 해서 막 합시다. 이런 게 없어. 전혀 없어. 어떤 친구는 저 파주에 살고 어떤 친구는 어디 살고 너무나도 떨어져 있는데 거기 리더도 지금 이게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중심을 잡아주는 거는 철구랑 내가 하는 게 맞아. 어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끼리 좀 뭔가 좀 저기 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좀 그런 게 나와야지 큰 틀은 정해주는 것이 맞죠. 네. 그러면 내가 파트를 짜줘볼게. 그래. 주영이가 그래도 조금 그 저기 있으니까 깜냥 있고 좀 그래 빠꼼이니까. 어, 나는 그리고 주영이가 좀 실제로 듣고. 나는 무대 연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원래 내가 많이 했어. 쿠크다슬 그리고 저 아리엘 그리고 유선이.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방송을 보는데 볼게. 어. 오늘 방송을 다시 보기로 나중에 이제 쓱 보면은 주영이도 저기 좀 그러니까 내가 왜 짜줘? 몰라 내가 해줄게. 주영이 도와주면 좋지. 어. 제가 6년 동안 아프리카 TV 시상식 무대 연출했거든요. 아 진짜? 어. 야무지시네. 예. 무대 다 제가 연출한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와 역시 음방에 어마이군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어쩌라고. 아니 킹쩌라고. 이응지 주영이가 14다리 중에서는 제일 대단함. 고마워요. 그것도 맞지. 아무튼 일요일 날 그렇게 뭐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뭐 딱히 이제 저 12월은 아무튼간에 좀 저 그리고 낮에 그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 낮에 이제 4시에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라고 아주 대작 트리플 A급 비디오 게임 예 짬비 나오는 게임이 나와요. 짬비 나와요. 짬비 예 좀비 어 짬비가 나오는데 아주 그 재밌을 것 같아. 데드 스페이스 같은 그런 느낌의 게임인데 지금 나는 이제 12시 지나가지고 바로 적인 줄 알았는데 태평양 시간으로 어 12월 2일이라서 예 낮에 4시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 낮에 어, 방송 이제 켜서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제 밤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영이 저 아니 주영이래 누나 어, 우리 누나 친누나랑 결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좀 얘기도 좀 쓱 하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태용이 아직도 위를 외친다고? 어 태용이 어서 온나.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소 한 마리. 1234님 1개월 정기 구독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결혼하는데 야, 어? 아니 저 전마가 그렇게 얘기하네. 니네가 결혼하는데 누네게 누나가 할 얘기가 뭐가 있노? 왜냐면은 우리 엄마도 이혼을 했고 우리 누나도 이혼을 해봤어.
주변에 다 이혼한 사람들 천지야. 다음에 할게. 주변에 싹 다 이혼한 사람 천지야. 우리 엄마도 이혼했지, 누나도 이혼했지, 또 저 친척들 다 이혼했지. 주변에 이혼 안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살고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이혼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유경험자로서 뭔가 좀 이제 그 앞으로 우리가 일단 단계가 일단 주영이 아니 가족인데 뭐 이렇게 자주 만날 수도 있고 뭐 얘기도 많이 해야지 당연히. 그래서 만나는 거야? 말이 기그러워. 아니까 저 전수를 해주겠다 이거지. 이혼을 안 하고 잘 사는 법을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 아니 가족인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그러니까 내일 거죠. 저 오전에 누나랑 엄마랑 나랑 해가지고 셋이서 저 아침마당 찍으러 가는 거야. 이상벽 아저씨랑 나와가지고 가정이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냥 얘기 들으러 귀에 피나러 가는 거야 내일 오전에. 그런 시간들이 다 있어야 돼요. 방송 키고 하라고? 아니야 에바야. 방송 키고 어떻게 해. 방송 키고 결혼식 하는 건 봤어도 방송 키고 막 상견례 하거나 이런 거는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내가 최초로 아니야 이거는 방송 켜져 있는 적이라서 좀 그렇지 발언에 있어서. 이제 그리고 결혼 준비 과정은 유튜브 찍을 거예요. 악당스트가 준비 중이고. 주영이한테 이제 랄프 같은 매니저가 있어요. 악당스트라는 분인데 뭐 우리 결혼 과정 준비하고 뭐 이런 거 하는 걸 뭐 찍어갖고 유튜브에 올리겠다고 하네. 또 채널 운영할 거예요. 이혼한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사는지 조언을 들어? 잘 사는 사람들한테 들어야지.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야. 실패한 사람한테 경험을 듣는 게 훨씬 나. 그게 나. 그게 맞아, 진짜. 실패한 사람한테 경험 듣는 게 훨씬 맞아.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모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둥글게 살아가는 것.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정말 놀랐겠지만, 놀라운 좀 이야기지만 저희는 사귀고 나서 지금까지 24시간 하루? 하루가 24시간이야. 하루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예. 길게 떨어져 있어봤자 10시간? 14시간? 주영이 왜 우참해? 매일같이 얼굴을 봤어요.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동거하고 사는 것까지도. 예. 이 정도면은 얼마나 지금 껌딱진지 알겠죠. 예. 단 하루도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게 뭐 결혼 근데 솔직히 요즘 뭐 이혼한 게 흠은 아니잖아. 서로 이해해주고 자존심 안 부리면.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진짜 뭐 이혼한 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흠도 아니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뭐 자식들 낳아놓고 자식들 이제 20살까지 다 키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황혼 이혼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 나는 이제 결혼을 한다면은 좋은 느낌으로 좀 저기를 해야지. 저도 이제 만약에 막 그런 걸로 막 꼬리표로 달고 살고 싶지는 않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거죠. 예. 우리 결혼 앞두고 이혼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이런 게 뭔가 빌드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그 저 사랑해? 나는 일도 영향 안 미친다고 봐. 그래서 뭐 근데 이혼 이제 얘기는 채팅창이 너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많은 불특정 다수들이랑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거침없이 가리낌 없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같이 이렇게 좀 공감을 하는 거지. 내가 네 눈치 보고 사람들 앞에서 할 얘기 못 할 얘기 막 이렇게 저기 해버리면 안 되잖아. 아니 눈치 보라는 거 아니었나? 뭔 말인지 알죠? 그래요. 다른 사람 말 들어서 잘 살았으면 다 잘 살았지 그냥 조태로 사는 거지 이혼하는 건 지들 운명이고. 그렇지. 그렇지. 아주 냉정한 시선이네. 그래 우리 그러니까 좀 당사자가 중요한 것 같아. 아주 냉정한 시선이야. 아무튼 오늘은 방송을 그러면 제가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 게임이 안 나왔으니까 그거 이제 내일 4시에 뭐 몇 명이 보고 그 내가 좋아서 하는 방송이고 이제 추워서 바이크 타고 밖에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는 내일 이제 낮에 이제 켜서 뭐 몇 명이 보건 예, 그 비디오 게임 그 종합 게임을 좀 할 계획이고 일단은 오늘은 오쇼 하고
또 토크온 들어가서 또 불특정 다수들과 이렇게 또 입씨름도 좀 하고 그러고 또 주영이랑 오늘 저 지금 시킨 게 있으니까 예, 육전이랑 소 등골은 못 먹고 저 육사시미? 육사시미랑 뭐 소고기 묵국이랑 또 소고기로 13만 원 시켰으니까 이거 먹고 그렇게 저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먹방, 오슈 그리고 저 토콘 뭐 그렇게 하고 좀 남은 시간 좀 있으면 이제 게임이라도 좀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걸로 할게요. 예. 벌써 1시다. 내가 늦게 켰잖아. 어. 삼비 한잔 펼게요. 아니 뭐지? 내가 방송 내가 켰잖아. 방제 몰라오겠어 가지고 악몽 이렇게 했거든. 근데 갑자기 첫 댓글이 방제 왜 이러고 이런 거야. 방제 요즘 내가 그거 해놨으니까 애저 TV 수위 실하냐? 잘리기 전에 봐라. 그래서 악몽이었어. 여러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예, 조용히 워낙 개 쌍노잼이라서 예. 심노잼 이상이 뭔지 알아요? 뭐야? 상노잼. 아, 상노잼 이상이 뭔지 알아요? 왜? 바로 예, 쌍노잼이에요. 이 형 재미없을 거면 아예 재미없는 게 낫겠다. 아 그래. 애매하게 재밌고 막 그러면 안 돼. 근데 제발 내가 안 나올 순 없어. 미안해. 네가 안 봤으면 좋겠어. 철엑스코 12월 야무지게 가고장영. 철엑스코는? 아. 철코. 족 엔터테인먼트로 이름을 바꿨어. 어제까지는 뭐 C9 엔터테인먼트인데 아니 존나 웃긴 게 C9 엔터테인먼트가 있더라니까. 윤하 기획사도만 나름대로 저기 뭐 그 입지 있는 기획사더라고. 요즘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문제가 존나 불거지고 있어요. 조개털이 뭐야? 김한선 씨도 13년 동안 노래하고 그 정산 못 받았다 그러고 이승기 씨도 그러고 이선희 씨도 그러고 이 씨바 엔터 쪽 한번 싹 다 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이 개새끼들이 고생은 어? 저기가 하고 제주는 곰이 부리고 어? 코디야 너마저 주영이 자존감 낮추게. 어 재미없어. 이라 뭐? 어, 알았어 닥쳐. 주영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 좀 털어야 돼. 그 저 후크는 진짜 저기 문제가 많더라. 후크는. 권진영 그 양반이 아주 뭐 진짜 악마를 보았다더만. 진짜. 야 어떻게 그 청담동에 있는 루이비통 매장 3층에서 감자탕을 시켜갖고 지인들이랑 같이 거기서 감자탕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렇게 갑질을 할 수가 있냐? 그 놈도 아니고 연이더라고. 그니까. 그니까 이게 연예인들이 가만 보면은 연예인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 근데 연예인 걱정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저기가 진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 이승기가 그렇게 되니까 정산 못 받고 진짜로. 근데 그에 비해서 정산 우리나라에서 존나 많이 받은 사람이 어떤 적인지 알아? BTS랑 블랙핑크. 블랙핑크는 멤버 한 명당 100억씩 받았다더만.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대단하대. 1일 조회수가 3천만 건이 넘는데 유튜브에서 그만큼 입지가 있는 거지. 와, 케이팝이 확실히 저기가 있는 거야. 100억씩 받았대. 100억씩 한 명당. 그지. 근데 남자 보컬들은 이제 다 그쪽으로 빠지는 거지. 팬텀싱어나 약간 등용문 있잖아. 힙합한다? 그럼 넌 쇼미. 그런 것처럼 쇼미가 국힙을 먹었어. 그런 것처럼 그 이제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게 이런 걸로 데뷔하는 게 정석인 것 같아. 가장 빠른 길. 가장 빠른 길. 임영웅 씨가 그 이번에 그 마마 상 휩쓸었더만. 진짜? 진짜로. 멋지다. 방탄보다 임영웅이 돈 더. 그러니까 약간 김영웅은 내수용이지. 내수 시장을 꽉 잡고 있지. 국뽕이니까 국뽕. 요즘은 임영웅 씨 콘서트 그거 부모님한테 저기 그 콘서트 티켓 드리는 게 그게 효도하는 그게 효도래. 그 프로그램 뭐지? 트로트가 좋다? 뭐냐? 그 프로그램 이름이? 미스터 트로트 아니야? 미스터 트로트. 트로트가 좋다는 거야. 미스터 트로트. 그게 이제 그 남자 보컬들의 저 그 등용문이더만. 쇼미 같은 그런 느낌으로. 미스터 트로트.
예전에 나 학창시절 때 괴롭혔던 새끼가 그 트로트 경연대회 이런 데 나와가지고 했었는데 방송에서 저격해가지고 댓글 10척 났더라고. 아 진짜? 어 존나 아직도 기억나. 엄석대야. 엄석대야? 그거 봤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어어 어. 학교를 늦었어. 어, 학교 어. 늦어갖고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었어. 어, 어. 근데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 주먹으로 한 방 빵 까는 거야. 어, 어. 근데 그때 이제 내 교실에서 내가 좋아하는 애가 있었거든. 여자애들도 다 보는데 거기서 남자애들 있는 데서 좀 뭐 이런 데 좀 처맞거나 하면 상관없어. 근데 걔를 내가 해볼 수 없었던 게 목포짱이었어. 어 목포짱에서 목포짱. 그러니까 완장 채워줬거든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교도 완전 부실 학교에다가 지금 사라진 학교야. 예인예술고등학교라고. 뒤통수를 빵 까는 거야. 옆에 있는 그 친구도 뒤통수 맞고 그랬는데 난 너무 이게 모멸감이 큰 거야. 상실감이. 어 목포에서 거친 진짜 그 목포에서도 내가 좀 그랬었어. 안 좋았었어. 그래가지고 이사 가가지고 정말 이사 가고 이제 전학 가고 해가지고 목포에서 안 좋았던 그 불우했던 그런 생활을 다 등 뒤로 등지고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이제 진짜 마음 잡고 성악해보려고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와 그 새끼가 전학을 오니까 와 씨발 내 인생 진짜 좆박았구나. 왜냐면은 와 걔가 이제 딱 전학을 오고 났는데 걔 알고 보니까는 유명한 애야. 어 목포 짱 먹던 애였어. 우리 그 87년생 중에 유도 배우고. 어 그래가지고 쪽팔려갖고 학교 안 나갔어요. 그 길로 바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또 그 당시 이제 SNS가 있었어. 다모임이라고 프리첼 그런 거 있잖아. 버디버디 마냥 그런 게 있었는데 미니홈피 싸이월드 마냥 어 근데 내가 그때 2학년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그 신입생 그 걔네들이 기숙사에서 MP3가 사라졌다는 거야. 근데 그날이랑 공교롭게도 내가 기숙사 나가고 나 집으로 갔던 날이었거든. 소문이 난 거야. 지가 MP3 간수 잘못해갖고 그랬는데 내가 도둑놈이 된 거야. 후배 MP3 세배갖고 그러고 집으로 런 때린 새끼. 안 훔쳤다? 안 훔쳐? 아니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 나는 초등학교 때 쌍쌍바 훔친 적 이후로 한 번도 훔쳐본 적이 없어. 초등학교 때 슈퍼마켓에서 쌍쌍바를 훔쳤어. 어, 근데 이제 그때 슈퍼 아줌마가 할머니였어. 할머니 주인이 나 이 새끼들로 알아서 막 뺨을 때리고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갖고 친구 둘이랑 데리고 와가지고 머리를 묶더라고. 우리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고무줄로 묶고 손 들고 서 있었거든. 우리 아빠 대번에 그 얘기 듣고 빡쳐갖고 와가지고 아니 애들이 훔친 건 잘못한 거다. 근데 이거 너무 심한 처사 아니야. 애들 때리긴 왜 때리냐. 그치. 그래가지고 뒤집어버리고 난리 났었지. PC방 캠 훔친 거는요? 아 PC방에서 캠을 훔쳤죠. 예, PC방에서 캠 훔친 거는 좀 잘못한 거죠. 내가 알바를 했었는데 알바비를 뜯겼어. 아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아 씨발 뭐 카운트에 털 거 없나 이렇게 막 보다가 캠 하나가 있더라고. 어 UFO 모양으로 이렇게 딱 동그랗게 원쟁반형으로 돼 있는 캠이 있었어. 세배 같지. 그걸로 이제 나는 그 당시에 이제 저 뭐냐 네이트판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일반인 쩌는 일반인 윤태훈의 어 포맨의 모태 막 이런 거 노래 영상 올리는 거 그 캠으로 다시 시작한 거야. 어 불우했지. 어 궤도 코트. 아니 나 나름대로 또 저기가 있었어 여러분들. 어 이유가 있었어. 주영이는 어렸을 때 뭐 저지른 그런 거 없어? 난 도둑질은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럼 뭐 했어? 일탈 없어? 일탈? 집 나간 적도 없어? 어. 아 진짜? 응. 바르게 자랐네. 집 나가면 개고생. 맞지. 나는 이제 뭐 질풍노도의 시기를 많이 겪었지. 나 자전거 뒤에 서서 타봤어. 인생의 노잼이라고? 그치. 주영이는 그러니까 난 주영이가 좀 아쉬운 게 BJ로서 이제 하고 이런 것보다도 뭔가 회사에 들어가갖고 그런 케어를 받으면서 뭔가 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노래 쪽으로 갔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네. 어.
왜냐면 여기 완전 야생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데 귀여움은 됐지. 귀여움은 됐지. 그래 우리 아빠가 맨날 칼 들고 일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을 나가. 근데 아버님을 내가 이제 제주도 가고 이번에 이제 주영이랑 같이 해가지고 셋이서 밥 먹고 그때 이제 아버님이랑 같이 소주 3병 먹었나? 그랬는데 아버님 굉장히 좋으신 분이더라고. 난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자랑스러워. 처음에 아버님이 나 보더니 자네를 내가 좀 검색을 해봤는데 말이야 가스라이팅? 이러더라고. 좀 약간 나 예전에 이제 좀 그런 그런 걸 좀 보셨나 봐. 알고리즘으로 이상한 영상들을 다 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주영이한테 잘해줄 수 있겠는가 그러더라고서 아예 아버님 뭐 제가 좀 작년에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건 이제 둘이 같이 이제 마음도 잡고 제가 올해는 정말 깨끗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예, 좀 믿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했지. 외인 옆에 악인전 좀 보셨나 보네 허허. 그런 거 본 거 같아. 정리돼 있는 걸 봤대. 씻으면 그만이야. 자, 아무튼 간에 뭐 저 일요일 날 그 이제 그 정말 불후의 명곡식으로 해가지고 예, 맞아, 그 좀 믿어주십시오. 할 거 같고 멤버들이 진짜 좋더라. 괜찮더라고. 오늘 저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좋았어? 일단 은비들이랑 뭔가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걸 하면은 뭔가 너무 이제 그 자기 기량을 뽐내야 된다. 원래 그게 맞아. 캐릭터가 좋았다고? 오디션 프로그램은 워낙 그 자기 기량 뽐내야 되잖아. 쇼미 같은 데 나와서도 막 진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막 막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이제 사실 은비들도 약간 좀 그런 보컬적인 자기 역량을 뽐내기 맞아, 위해서 맞아. 이렇게 어떤 그게 중심이 되긴 해. 은비들이 그치, 그치. 나오면 근데 맞아, 그게 계속되면은 귀가 피곤해져. 귀가 피곤해지는데 맞아. 은비들이 나오면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 자기네들이 그거 딱 그 보컬적인 거를 너무 이제 그 보여주려고. 나 오늘 방송 못 봤어요. 그래서 내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방송 보고 나서 질투할게. 11분 남았대 배달. 밖에 나가니까 아주 그냥 칼추위더라. 이제 벌써 영하 6도네. 지구 좆바 같다 진짜로. 지구 큰일 났다. 작년에 이렇게까지 춥지 않았는데 연병하고 추워. 아우 씨, 5일 만에 외출했더니 차 창문 살짝 열었더니 그냥 살갗이 찢어지는 그런 시베리아 추위가 그냥 차 안으로 솔솔 들어오더라고. 며칠 안 나가가지고 더 너무 춥더라. 진짜 바이크도 못 타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계속 방송하고 게임하고 해야죠 여러분들. 난 30살이에요. 주영이 근데 동안이야. 주영이 이제 동안이고 이제 저 우리 웨딩 촬영이 이제 1월이죠? 1월 5일. 1월 5일 날 이제 웨딩 촬영인데 그 전에 이제 턱시도 맞추고 주영이는 이제 그 저 드레스 빌리고 해가지고 이제 웨딩 촬영도 할 거예요. 1월 달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가족들한테 인사하고 뭔가 상견례 하고 이런 해야지. 부분들을 빨리 마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결혼을 할 준비하고 있다. 날짜는 이렇고 이렇다라고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이렇게 가족들이랑 상의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내일 제가 이제 엄마랑 우리 누나한테 얘기를 좀 들으러 가는 거죠. 그걸 각자 전달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우리 둘이 같이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야기 드리는 게 예의니까. 결혼은 내년 5월 14일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빠 잘 안 빼도 돼요. 나는 저 뭐 이렇게 내가 서 있을 때 보면은 괜찮던데 내가 봐도 막 그렇게 막 내가 서 있을 때 모습은 좀 키도 크고 얼굴도 작고 좀 뭔가 이렇게 좀 그 비율이 괜찮은 것 같은데 내 내가 생각은. 30년 살면서 본 사람 중에 오빠가 자존감 제일 높아. 아 진짜? 어. 그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지.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난 나를 사랑하니까. 그런 것 같아. 진짜 나도 근데 오빠를 사랑하거든. 근데 오빠는 오빠를 너무 사랑해. 그런 게 또 좋으니까. 어쨌든 오빠 다리에 떨어서 이거 흔들리는 거야. 아 미안합니다. 엄청 흔들려. 배로 책상 흔들지 말라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미안해. 그 아프리카 뭐 시상식은 뭐 언제 하는 거예요? 뭐 저 12월 30일로 들었어요. 12월 30일?
완전 막년에네. 원래는 항상 25일에 했는데 이번 30일이던데. 나는 시상식 한 번도 안 가봤어. 아 진짜? 근데 뭐 상을 줘야 가지. 왜 상을 못 받았을까? 이렇게 안정. 작년에 상 받았어. 아 재작년. 재작년에 받았어. 이번엔 좀 늦게 하네, 그니까. 오늘 족구 방송 좋았다. 간만에 케미고.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상 노릴만 한데.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클린온의 정의는 뭐야? 오빠가 작년에 좀 크고 작은 어떤 좀 일탈들이 좀 있었다. 그러나 2022년은 정말 양심적으로 그러니까 남들에게 있어서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디폴트 값이 나한테는 굉장히 깨끗한 삶인 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비워내고 좀 독소를 빼고 2022년도는 진짜 깨끗하다. 여자 문제 하여튼 재작년엔 상 받았고 작년엔 상당할 뻔했고 이번 년엔 큰 상 받자. 상당. 나도 근데 난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난 좀 올해 어쨌건 2월 14일 날 내가 복귀해 갖고 지금까지 하면서 뭐 진짜 보름 이상 어떤 그런 막 휴방을 길게 했었던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방송 열심히 해 왔거든요. 어쨌거나 예. 그랬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운영진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보이는 라디오 토크 캠방에서 열심히 했다. 그러면 상을 줄 거고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 그냥 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고 난 그러니까 나는 그 아프리카에서 뭐 대상을 받고 뭐 그러니까 완전 대상 있잖아. 예전에 막 그 철구 보겸 막 이런 사람들이 상 받는 거 그거 말고 그냥 뭐 이제 그런 보이는 라디오 토크 캠방에서 이제 그 카테고리에서 열심히 해왔다라는 느낌으로 뭐 한 뭐 다섯 명 주는 그런 상들 있잖아. 그런 상 같은 경우는 뭐 내가 받을 만하다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겠지만 아무튼 좀 열심히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준다면 뭐 좀 그런 저기가 있을 것이고 아니라면은 많은 거고. 예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좀 그런 명예욕은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자만했었어. 그래가지고 상 받고 주영이 언급하면 소녀 감수성 폭발해서 울듯 벌써 편한다. 그래요. 그 후보에 들어가고 하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 솔방을 기반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올해 복귀해서 안 된다고 데이터가? 아니지. 2월 14일에 했으면은 데이터 들어가요. 10월까지 들어가지. 10월까지. 10월까지 들어가면은 아주 안성맞춤으로 잘 해온 거지, 어쨌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 아무튼 이제 먹방 하고 좀 방송 좀 잘 좀 저기 해야 근데 굉장히 빡셀 것 같긴 하네요. 아침까지 밤 새고 누나랑 엄마 보고 얘기하고 뭐 하고 그 다음에 낮에 또 종합 게임 그 저 공포 저 칼리스토 프로토콜 그 게임 하고 그리고 저녁 방송까지 하고 하면은 예. 방송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긴 할 텐데. 엄청 피곤할 것 같은데. 낮에 그냥 미루고 저녁 방송에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벽에 내일 이제 그때 막 뭐 내일 새벽 한 3시 이때쯤에 해도 나쁘지 않긴 하지. 그 게임 존나 기대되긴 해. 일단 사지가 분리돼. 막 전기톱으로 막 면상 갈아버리고 이런 게임이라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완전 슬래셔. 일본은 그 게임이 너무 잔인해가지고 출시가 안 된대. 정식 출시가 안 된다는 거야. 일본에서는. 알등급이지 알등급. 어우 맛있겠다. 그니까 약간 옛날 데드 스페이스 딱 그 감성이라고 보면 돼. 완전 그 공포. 코스믹 호러라고 내가 절대로 뭔가 헤쳐나갈 수 없는 절망의 끝.
어, 그런 세계관이야. 게임도 근데 19세가 있지. 있지. 어, 있어. 근데 뭐 굳이 게임이 19세라 그래가지고 이거 19세 걸 필요는 없어. 왜냐면 GTA도 19세야 그러면은. 어디서 스타크래프트도 19세야. 아 그래? 어 저글링 터지거나 막 마린 터지거나 그 하면은 그 피 터지잖아. 아~ 피만 터져도 저거야. 어, 19세야. 아, 굳이 안 걸어도 돼. 이렇게 하는 건가? 맞아. 꿈도 희망도 없는 그런 세계관. 우주선에 있는 그 저 죄수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대 기업의 어떤 흑막. 어, 아주 제가 좋아하는 배민. 6분 남았다는데? 아니 배민 그 저걸로 해도 이렇게 빨리 안 오는 것 같네. 배민원으로 해도 가까운데 심지어. 어. 생방 처음 하고 옵니다. 코트님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랄프는 결혼 지금 여자친구랑 1년 넘게 만나. 아, 이제 출발했다. 어, 라이더 뜬다. 어, 이제 출발했다. 소개 영상 같은 거 어. 나중에 봐. 밥 먹고 나중에 이제 저기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너 계속 콧물 저기 찔찔거리네. 그 저기가 어제부터 계속 추워가지고 지금. 아니 추워서가 아니라 그냥 코가 막혀 계속. 계속. 응. 이거 한번 저 이거 한번 해. 어 니코로빈. 아 메타리빈. 어, 이렇게 하고 찍자면 돼. 어, 날짜 좀 볼게. 괜찮네. 코트님 RL000R VCS1000R 구형 추천 좀요. 브랄이요? 네? 네 R1000 스천알랄 당연히 스천알랄이죠. 구형 어 아 스천알랄 구형이랑 R1000R이랑 아 바이크 얘기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싫어하는데 이것만 얘기해드릴게요. 어 우와 이쁘네. R1000R 알천알보다는 한 그래도 BMW죠. 예, 이제는 그 일제 바이크가 뭐 짜세다. 일제 바이크가 믿음의 어떤 영역이라고 하기에는 BMW. 예, 일단 유럽 바이크가 너무나도 지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천알랄로 가십시오. 예, 그 바이크 옆에 BMW 마크 딱 붙어 있으면 그게 또 깐지나잖아요, 여러분들. 예, 도로에서도 이제 그 네바리들이 쓱 보고 나서 어 BMW 바이크네? 어 BMW에서 바이크를 냈어? 어 사고 내면 안 되겠네? 하고 이제 쓱 빠지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근데 감성유진님 노래 존나 잘해서 방송국 갔는데 춤까지 잘 추시더라.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무조건 걸그룹을 표방할 필요는 없지만 약간의 어떤 율동이나 그런 것들 조금 집어넣으면 좋긴 할 것 같긴 해. 어차피 뭐 보컬 은비들로 그러니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면 뭐하니에서 나왔었잖아. 그 WSG 언업인가? 그거 괜찮더만. 근데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하다 보면은. 감성 유진 방송국 가니까 19세 제로투 미쳤다고? 아 진짜? 글마가 저 뭐 노출하나? 노출은 아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성 유진 그쪽 글마가 뭐 그런 걸 하나요? 못 봤어 난. 아, 언더부브를 했어? 야 언더부브면 이게 좀 맞아. 아 진짜로 마음이 커. 어 그래 몰랐네. 아 솔직히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오늘. 사실 나오신 분들이 뭐 아니 감성 유지는 이제 알고 유선이도 알고. 근데 아 신입 PD분들? 방송한 지 뭐 저 9개월밖에 안 된 친구도 있더만. 아리엘이라는 친구가 스타크래프트 하는 친구래. 근데 뭐 잘 털더라고 뭐 이거 저게. 공격도 하면서 배가 너무 나왔다고 하고 바지 옆에 찢어진 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어? 바지 줬어? 어, 바, 아니, 그러니까 바지가 여기 옆에 단이 조금 나갔나 봐. 아... 어, 살짝 어서 오고 그래서 그게 좀 있다고 그걸 얘기하더라고. 아니 노래는 다들 그냥 뭐 그냥 저냥 하는 적인데 이제 성장하는 걸 이제 지켜보는 성장 드라마라고 봐야지. 어, 그 안에서 이제 그 오고 가는 케미와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좀 관심 있게 봐주려면은. 어. 아 원래 방송 잘해? 아 진짜로. 재밌겠다. 좋아요. 조합이. 그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약간 음악의 신 플러스. 아, 그 어, 예능 약간, 예능 약간 그런 그런 걸 이제 좀 레퍼런스로 잡고 가야지. 어. 아니 상처 안 아니 뭘 그런 거 상처 받아. 주영이는 뭐 춤추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주영이는 주영이만의 어떤 세계관이 있고 자기가 절대 넘어선 안 되는 그런 그 울타리 같은 게 있어서 절대 그런 거 시도 안 하지. 나름대로 곤조를 지키고 뭐 잘 해왔으니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전 높이 사요. 왜냐면 사실 나라고 해도 내가 역캠이라 그래도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신경수 빠지고 내가 막 힘들어. 그러면 좀 솔직히 나도 노출을 좀 할 것 같긴 해. 어 쉽지 않지. 나 왜 시청자에서 점점 떨어져? 7달이 됐어 왜? 배달 완료됐단다. 아 진짜? 어. 밥 먹읍시다 여러분들. 예. 네. 맛있겠다. 이게 13만원 시켰는데 한 끼에 13만원을 대요? 보고 싶은데 몇 개인가요? 조용하세요. 감성 유지 언더북이 장난 아니라고? 아, 볼까? 아, 뭐 얼마나 대단한데. 근데 이거는 씻고 걸고 저기 한 거기 때문에 내 방송에 송출하기는 저기 하고 카페에다 누가 올려라. 카페에다 올리면 될 거야. 카페에다 올려. 카페에다가 카페에다 쓱 올리면 좋을 것 같고요. 눈깔 착하겠더라. 카페에다 누가 올려줘. 그럼 다 같이 카페로 보면 되지. 아 맛있겠다. 간만에 진짜 뭉티기랑 어. 금방 되죠? 내일 축구 끝나고 방송 켜? 아님 같이 봐? 내일 축구해? 아 내일 축구 하네. 아 내일이구나. 내일 11시 반인가 그러던데? 아 그래서 랄프가 얘기한 거구나. 아 그래 토요일 12시니까 이제 자정 저거니까 어 그러니까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12시인 거 아니야 그죠? 야 라이브가 곧 시작됩니다. 이렇게 걸어놨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포르투갈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우리가 포르투갈을 1대0으로 이기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내일 한국 포르투갈전도 하고 우루과이 가나전도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하는 방송 켜고 같이 보시길. 야. 2대 떡으로 해야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거야? 될까? 어. 아, 근데 가나전 때 너무 아쉬워갖고 그게 참. 우루과이가 가나를 못 이기면 우리가 포르투갈 이겨봤자 못 올라간다고? 그것도 맞지. 세모치리의 저주야? 호날두랑 이제 메시랑 같이 이제 딱 그 뭐 어? 그렇게 해가지고 붙으면은 참 좋은 그 축구팬으로서의 어떤 그런 가장 최고의 그 시나리오고 하겠지만은 일단은 16강은 무조건 진출하는 거지. 포르투갈이랑 포르투갈 우루과이랑 갈지 포르투갈이랑 가나랑 갈지 모르는 건데 이변이 일어난다면 참 좋겠지만은 가나한테 3대2로 찌발리는 바람에 너무 아쉽다. 씨발 정말. 어우 6전이랑 아주 야무지네.